안녕하세요. 거림스타입니다. 오늘 영상은 향나무 모양내기 전지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. 오늘은 2월 중순경으로 좀 날씨가 풀린 날이었습니다. 그래서 마음 먹고 시작을 하였는데요.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. 보시다시피 윗부분은 잘려나간 상태이고 그래서 위는 좀 둥글게 정도만 다듬고 밑에는 욕심을 내서 밑부분은 하트 모양으로 내면 어떨까 하고 시작을 하였는데요. 이게 굵은 가지들이 많아가지고 잘라내다 보니까 아주 엉성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저 가위를 좀 오래 썼더니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부리는 통에 작업을 살짝 중단하다가 다시 시작을 하였는데요. 끝내는 가위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. 그래서 며칠 있다가 다시 시작을 하였는데요. 보시다시피 응성하게 되었습니다.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좀 작은 타원형으로 그 모양을 잡고 싶었는데요. 위에는 동그란 구 모양을 가지고 밑에는 약간 늑대공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려고 했는데요.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. 꽃피는 봄이 왔지요. 벚꽃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뭐 같이 피어서 있는 이상한 봄이 오기는 왔습니다. 그래서 이 앙상한 가지에도 새순이 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. 벚꽃도 만발하고 그 만발을 피고 있는 벚꽃 나무 옆에서 앙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 향나무를 보고 있자니 오, 이게 뭡니까?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. 역시 봄의 기운은 대단하고요. 자연의 위대함도 대단합니다. 마치 죽은 것 같았던 가지에서 이렇게 새순이 나서 자라고 있는 것이죠. 물론 그런 희망 때문에 이렇게 모약을 내서 잘라두었는데요. 애들이 이렇게 자란다면 이제 어떤 모양으로 이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.
좀 시간이 걸리겠죠. 너무 엉성해서. 이쪽에는 가지를 끝을 쳐낸 것이지 가지 자체를 잘라낸 것은 아닌데 상당히 비어 있었습니다. 그래도 잘 살려 가지고 둥근 타원형의 어떤 모양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는 좀더 이제 순이 자라면은 둥근 모양으로 두고 아래 부분은 늑대공이나 알라딘의 램프 같은 모양을 잘 살려 보겠습니다. 그래도 앙상한 가지에서 새순이 올라와서 자라고 있으니까 희망이 보이는 것이죠. 만약에 저 순이 올라오지 않고 앙상한 가지 그대로 죽은 가지였다면, 뭐 어쩔 수 없이 가지를 다 제거해 버려야 되겠죠. 그러면 위에만 동그랗게 남는 현상이 되었을 텐데요. 다시 새순들이 올라와서 자라기 시작하니까 시간을 좀더 두고 보면서 모양을 잡아가야 되겠지요. 전문가가 아니므로 뭐 스스로 관찰하고 좀 모양을 잡아준다면 지금보다는 더 푸르르미를 볼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제 장마철이 되어가지고 장마전선에 접어들었는데요. 이 나무도 여름에 무럭무럭 자라서 좀이텅빈 공간을 좀 채워지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. 그럼 모양을, 이쁜 모양을 낼 수가 있겠지요. 요즘은 벚고기가 많이 오는 계절인가 봅니다. 봄보다 더 많이 옵니다. 네. 이렇게 봄에 잘라놓은 거, 앙상한 가지에 새순이 나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. 방치해 두었던 향나무를 잘라보았으나 좀 모양은 좋지 않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지리라 보고요. 장마철에 건강들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